아프리카 유튜브 세티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아니지 유튜브 구독자분들, 세티브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먹다 남은 치킨이 있어가지고 치킨, 김치, 고추, 양상추, 감자, 마늘, 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파김치, 그리고 치즈, 설탕, 고추장을 이용해서 볶음밥을 아침에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셀리뼈 있는 치킨 덮밥을 먹어볼 건데요. 일단 망할 수 있어요. 망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버터를 넣고, 버터가 굳어 있어서 버터를 좀 넣고요. 버터를 넣어야 되는데, 버터가 안 잘려. 버터를 넣습니다. 좀 녹일게요. 버터 조금 다 먹냐고요? 네. 버터를 녹이고 있어요. 녹았고요. 네, 실합니다. 자, 뭐부터 볶아야 될까요? 배추, 감자, 마늘, 상추. 이거 먼저 볶아볼게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혹시 있을까? 육수를 넣어야 돼요? 왜요? 시트님도 세계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달아요. 그리고 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좀 매워요. 고추장은 조금 넣어야지. 조금. 올려서 돌려요? 전자레인지로? 위에 올려 먹으라고? 이거 어떻게 올려 먹어? 칵테일 새우가 들어갔었어도 맛있을 것 같아. 오, 치즈 들어간다는 거 보이십니까? 와, 우와, 치즈 들어간 거 봐. 크. 와, 치즈 봤어요? 와, 연기가 모락모락납니다. 헐, 진짜 맛있다. 양념치킨하고 고추장하고 김치랑 파랑 마늘하고 고추가 들어갔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로고스비님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김치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 완전 마요네즈 치킨 마요보다 좀 뭔가 다른 식으로 맛있어. 치킨 마요는 달달하고 그 계란의 그 스크램블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맛있다면은 이거는 매콤하고 달콤하고 속이 좀 시원해지는 맛? 케첩하고는 안 어울려요. 제 김치볶음밥에 케첩을 몇 번 뿌려본 적 있는데 아 치즈 봐 다 망했어요. 김치볶음밥하고 치즈랑 안 어울려. 지주 잘 샀었어. 근데 제가 직접 해먹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넣어서 먹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직접 한 요리는 제가 맛없기가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맛을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거? 그래서 내가 만들면 맛없기가 힘들어,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맛은 안 맞을 수 있지. 근데 나 스스로? 얼큰한 치킨 볶음밥. 근데 치즈가 되게 고소해요. 그러니까 얼큰하고 땀 나는 느낌? 굶어봐, 맛없는 게 어딨어. 알았는데요. 은근 잘 어울려요. 치즈. 어머, 너무 맛나. 있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네, 여신님 맛있다. 이따 언제요, 할성님? 저희는 먹방하다 남으면 냉동실에다 얼려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쉬는 날에 먹어요. 뭐 해먹던지. 가게가 어딘데요? 감자 줄맛. 근데
그럼요. 상어 면 맞나? 맛있는데요? 맞아 맞아. 히든싱어 놀이빠요? 근데 얼려놓고 전자레인지로 녹이죠? 전자레인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돼요? 그치? 그 좀 청양고추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청양고추를 다져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양 고추 바사삭 같은 느낌도 있어요. 청양고추 아 이때 철판 그게 필요한데 잘하고 고마워 승호야. 아멘 어서오세요. 철판볶음을 했었어도 맛있었을 듯. 근데 아직 철판 쓰는 방법을 몰라. 근데 진짜 케첩 넣었으면은 망했을 것 같아. 근데 굴소스가 무슨 맛이에요? 굴소스 덕분에 맛이 잘 섞인 건가? 마법의 소스장? 근데 내가 볶음밥 이 정도까지 맛있진 않은데 저 굴소스 저 혼자 먹을 때 처음 넣어봤는데요. 파김치 맞아. 근데 진짜 맛있다? 굴소스 덕분인 것 같은데 사실? 고추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어. 근데 이 정도로 뭐라 해야 되지? 그 감미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있어요.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잘 섞였고 그냥 굴소스 덕분인 것 같은데? 지우개 넣은 볶음밥도 맛있게 만든다고? 감칠맛! 문진이 어디세요?
진짜 중국집에서 볶음밥 만들 때 굴 소스만 넣고 만들어요? 아 뭐야 그게 문희님. 뭘 수척해줘요. 오 진짜 맛있다. 볶음밥 하실 때 여러분들 굴소스 무조건 넣으세요. 맛있는데요 굴소스? 김치볶음밥만 할 때도 넣어도 돼요? 아, 그것도 먹어보고 싶다, 아멘. 맞지? 나 이제 볶음밥 할 때 무조건 굴소스 넣을 거야. 필수템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망칠 수 없어. 잘 먹어봤습니다. 맛있는데요?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굿. 아,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해요? 굴소스도 조미료에 속하나요? 근데 조미료란 돌조, 만미, 재료류인가요? 그래서 음식의 맛을 내는 걸 도와주는 것을 통칭해서 조미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화학조미료와 천연조미료가 나뉘어지는데요. 천연조미료는 이제 화학적인 가공이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만든 천연조미료가 천연조미료고, M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든 조미료들을 통칭해서 화학조미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소스도 조미료고 모든 맛을 도와주는 거는 다 조미료예요. 예. 네. 근데 파김치 맛있다. 근데 한 파김치만 먹으니까 짜다. 사람들도